이제 또 임기 내에 이 전시작전권 해소하기 위해서 또 저렇게 난리법석을 치지 않습니까? 네. 그 저는 참이 그럴 만한 능력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도 지금 뭐 여러 가지 티격태격 하는 것도 많고, 그 한미동맹은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참 한미동맹이 지금 흔들리고 약화되고 있는 것은 한국 변수도 있고 미국 변수도 있다고 봐야지요. 그 한국 변수는 우리 정부의 기조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좌파적 수정주의 기조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하고 가까워지고 일본에 대해서는 그냥 맹목적으로 반일 캠페인을 벌리고 중국에 굴종하는 이런 정책으로 가는, 이게 큰 변수고요. 미국 변수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도 사실은 과거에는 온쇼 인터벤션, 그러니까 직접 개입을 해서 도와주었죠. 참전도 하고 이렇게. 지금은 이제 고립주의, 신고립주의로, 오프쇼 인터벤션으로, 사실 고립주의 성향으로 이제 빠져가고 있는데. 미국은 그런 종류의 분위기가 언제부터 좀 외교나, 트럼프 이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심하게 느끼지는 않았죠. 트럼프 때부터 이제, 트럼프가 동맹 정책을 일종의 중상주의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참 우리는 못마땅한데, 돈이 되지 않으면 안 한다, 뭐 이런 식의 입장을 자꾸 보이고 하는 게참 안타까운데, 어쨌든 미국의 기류도 그렇게 이제 흘러가서, 바이든 입장 어떻습니까? 바이든은 동맹에 대해서 훨씬 양호하죠. 민주당 공화당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우호적이, 그 바이든이 동맹 문제에 대해서 우호적이죠. 우호적이지만, 그러나 공화민주를 떠나서 미국의 전반적인 것이 고립주의 성향으로 가는 게 그렇습니다. 굉장히 강하다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 추세는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이런 추세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건데, 문제는 한미동맹 없이 우리가 안보를 꾸려나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죠.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동맹 없이 꾸려나갈 수 있으면 또이 얘기는 다른 뭐 비중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 가장 얼마든지. 중요한 것이, 일단 가장 전제 조건이 경제 규모나 여러 가지를 미뤄볼 때 자력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할수 없죠. 할수 없고, 나 참. 뭐, 어떤 사람들이 그 시뮬레이션을 해봤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아니, 간접으로 들은 얘기인데, 만약에 한미동맹이 끝난다, 종료한다라는 발표가 있다면, 한국의 증권 시장이 무너지는 데는 한몇 시간도 안 걸린다는 거죠. 그냥 앞다투어서 다 빠져나가고, 사실 그만큼 우리는 취약하거든요. 대한민국이 경제 강국이 된게뭐 땅이 넓거나 자원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70년에 남의 전략 자산을 그냥 임대해 가지고 이렇게 일어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꼭 자기가 무기를 안 갖고 있어도 되는데 얼마나 좋은 무기예요. 근데 그거를 전쟁 억제력만 있어도. 그렇게 이제 그게 스테빌리티, 안정성과 안보 방패를 제공해서 한국의 경제 기적을 가능하게 했다. 이거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역사거든요. 근데 그걸 팽개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고. 그게 일종의 그게 공공재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공공재인데, 그런 걸 보면 일본은 하나 잘하냐, 이거. 일본 잘하죠. 아, 잘하죠. 참. 그런데 말이죠, 미국은 지금, 아마 시계를 들여다보면서 한국을 쳐다보고 있을 겁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지적이시네요. 시계를. 무한정 대한민국이 친북, 친중, 반일 하는 걸 쳐다보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무한정. 그런데 미국으로서도 아깝죠. 70년 동맹이고, 쇼윈도 국가라고 할 만큼 자기들이 자부심을 가졌잖아요, 그죠? 참, 예. 근데 이제 시계를 보고 아마 이번 총선에서도 아마 굉장히, 저는 그래서 총선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더랬어요. 국민이 뭘 보여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미국이 아마 다음 대선도 아마 그런 시각에서 굉장히 눈여겨볼 겁니다. 어느 시점까지 넘어가면, 그래, 더 이상 한국은 우리 편이 아니다 하고 이제 손을 들지도 모르죠. 동맹의 현주소는 그런 정도입니다, 지금. 서양 사람들이 갖고 있는 또 가치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하고는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제가 미국에 유학생활 할 때는 좀 느낀 게, 오래전 이야기지만 굉장히 이렇게 좀이 그냥 칼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비즈니스 라이크하고 예, 그냥 예. 딱 그냥 예. 사람도 굉장히 오픈 마인드가 돼 있지만 예. 뭔가 이렇게 결정을 내려야 될 때는 뒤를 안 돌아본다. 예. 그런 생각이 참 예. 많이 들죠. 그리고 우리처럼 이렇게 정주행이 아니고 항상 틀고 항상 이동해가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게 사람이 결국 외교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성향이나 이런 문화적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외교 정책에도 반영이 되죠. 그럼요. 당연히 그렇죠. 네. 지금 트럼프의 기준이 외교 정책을 얼마나 흔들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시계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엇박자를 내거나 이렇게 하면은 포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포기할 수 있죠. 네, 그럼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이 전략적 가치나 중요성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네. 제가 이제 이렇게 지도를 가끔 보다 보면 있죠. 네. 한국 사람들이 지나치게 지정학적 그런 전략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지 않느냐. 네. 저 사람들이 포기를 못할 거다. 네.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도를 네. 보면은 선을 그냥 뭐 옛날에 에치선처럼 이렇게 아니 저걸 그냥 꺼버려도 되겠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예, 뭐 냉정하게 평가를 하자면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크리티컬하다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 죽고 사는 문제라고는 볼 수 없죠.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한국보다는 훨씬 전략적 가치가 높죠. 엄청나게 높죠. 예, 엄청나게 높죠. 일본은 그 바다로 이격된 나라이고요. 예. 일본과 손을 잡고 대륙에서 나쁜 기운을 막아낼 수 있는 보루로 될 수 있고 예. 그게 한국은 대륙 쪽에 붙어있기 때문에 전초기지 같은 거죠. 예. 일본은 말하자면 본기지 같은 본기지고 예, 미국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그렇다는 예, 겁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 예. 지도를 보면 그렇게 보여요. 예. 태평양으로 진입하는데 예. 딱 그 방어선 정도의 개념 정도로 네.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이제 한국의 좌파 인사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미국이 이 땅에 투자한 게 많아서 가라고 해도 안 간다. 이 걱정하지 마라. 전자권 이거 뭐 해도 괜찮고 방위비 분담금 그 우리 절대로 올려주지 말고 뭐 아무래도 문제 없다. 미국은 절대로 자기들 국가 이익 때문에 떠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좌파 인사들이 많이 했고 그 똑같은 맥락에서 6.25 전쟁에서 미군이 와서 3만 7천 명이 죽었는데 사실 그 부상당해서 돌아가서 죽은 사람까지 치면 5만 4천 명이 죽었거든요. 미군이 그 덕에 사실은 공산통일을 막고 경제성장을 한 건데 그런데 좌파인사들은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한국을 예뻐해서 왔냐? 그 공산세력이 내려오니까 소위 봉쇄정책 컨테인먼트 하는 이거 순전히 미국 자기들 이익 때문에 온 것이 우리 감사할 필요 없다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학생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할 때 제가 어떻게 답을 해주느냐 하면요. 자, 그러면은, 네가 학교를 다니는데, 그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한테 배워가지고 좋은 사람이 돼서 결혼하고 축하를 해서 나중에 선생님 고맙습니다 하고 사은의 밤 행사도 하고 하는데, 너 같은 논리 같으면 그 사은의 밤 사은 행사는 할 필요가 없다. 왜? 선생님이 어때? 내 좋아서 왔냐? 자기 월급 받고 부인 받아서 와서 자기 할 일을 하고 돈 벌어 간 건데 그걸 뭘 학생들이 선생한테 감사를 해야 돼. 그 논리하고 같은 거거든요. 네, 똑같네요. 좌파들이 그런 논리들을 굉장히 잘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동맹이 필요하고 동맹이 떠나면 우리는 굉장히 불행해질 수 있고 네, 현실은 그런 겁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이 땅에 살아야 되니 그 사람들이 또 권력을 갖게 되고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그냥 해버리려고 하니까. 네. 아까 그 정시 붕괴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한국에서 주한 미군이 빠지게 되면 뭐 나는 이게 외자 투자계나 이런 안 되죠. 가장 먼저 네, 돈 벌 사람 가장 먼저 빠질 거예요. 네, 그럼요. 그럼요. 그다음 한국에서 자산가들이 네. 나갈 수 있는 사람 다 나가버릴 거예요. 네, 네,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49년도죠. 50년 6.25 터지기 전에 1년 전에 철수한 게 49년입니다. 49년조지 않습니까? 예, 예. 딱 거의 한 1년 만에 예, 예. 전쟁이 터진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전시작전권 지금 이제 예. 그 여러 가지 교습 뭐 1단계, 예, 2단계 예.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하는 사이에 이제 상당히 양국 사이에 좀 많이 이렇게 좀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전시작전권 문제는 월성 1호기만큼이나 수수께끼입니다. 예, 수수께끼입니다. 전작권, 이 전시작전통제권, 이제 줄여서 전작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건 전시가 되었을 때만 이게 있는 연합사의 주한미군 사령관 중심으로 미군과 한국군을 단일 지휘 체제 하에서 작전을 펼친다. 이게 전시작전통제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평시에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뭐 우리 군사주권을 미국이 준 것이다. 아니 우리 군대 우리가 인사하고 진급시키고 밥 먹이고 다 우리가 해요. 전쟁이 선포됐을 때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전쟁이 발발했을 때, 네. 전쟁이 발발했을 때 미군이 한국군 지휘를 받으려고 하겠냐 이야기예요. 네, 이제 그 얘기는 이따가 제가 할게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전작권은 지금 그런 겁니다. 네. 한미 연합사가 중심이 돼서 한국군과 미군을 한 지휘 체제 하에서 통솔을 해서 작전을 펼치게 돼 있고 그게 장이 미군이기 때문에 미군이 주도하는 것이다. 현재. 이렇게 예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이 체제가요 왜 필요하고 좋으냐 하면 전쟁을 억제하는 데 이게 훨씬 유리합니다. 훨씬 중요하죠. 예. 북한 입장에서 보면요 내가 쳐들어가면 대한민국 군대하고 미군이 한 덩어리가 돼서 나를 대적한다. 이게 더 무섭습니까? 아니면 미군과 한국군이 따로 떨어져 있고 미군은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상황이 더 만만하겠습니까? 이게 뻔한 거거든요. 네. 전쟁 억제에 훨씬 이게 유리해요. 둘째, 전쟁이 일단 시작이 되었을 때 미군이 한국을 도와주러 정원해오는 소위 파병되는 가능성이 현 체제가 현격하게 높습니다. 당연히. 예, 지금 체제는 전쟁을 예방하고 전쟁에서 수행해서 승리하는 책임을 미국과 미군이죠. 한국이 나눠지고 있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파병이 되어서 한국을 도와줄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 보기에 어느 것이 더 좋겠어요? 뻔한 거잖아요. 세 번째는요. 그렇게 해서 전쟁에서 싸울 때 단일 체제로 한미군이 한 덩어리가 돼서 싸우는 게 승리가 유리할까요? 승리하기 쉬울까요? 아니면 따로따로 떨어져서 협조해감이 싸우는 것이 유리할까요? 당연히 다르죠. 뻔한 거거든요. 예. 이게 지휘체제가 달라서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두 나라 군대가 협조해서 전쟁을 치를 때는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뭐 심지어 뭐 오발에 의한 아군의 오발 사격에 의해서 피해 뭐 잘못됐을 때 책임 소재 묻는 거 뭐 오폭 문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미군이 가진 장비하고 우리의 장비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 장비를 미군이 같이 우리 군하고 같이 사용하면서 전쟁을 하는 것이 우리가 훨씬 승리하기 좋죠. 네, 전쟁 억제에 유리하고 파병에 유리하고 승리에 유리한 그래서 이 체제를 지금 유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좌파들이 우리 국군의 군사 주권을 미국에 팔아먹은 것이다. 전쟁 나면 전쟁이 났을 때 우리 군사력을 우리가 마음대로 못 부리는 나라가 이게 나라냐. 이런 소위 젊은 아이들을 선동하는 폐부를 찌르는 이런 감성적인 얘기를 가지고 전작권을 사실 시비를 했고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이 땅에서 소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문재인 정부 돌아서 과거에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시도를 하다가 좌절됐죠. 그때 이 전작권 문제를 전작권을 전환을 하려고 하다가 많은 반대가 있어서 사실은 이제 포기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 와서 다시 이거를 하는 이번에는 아예 시안을 정해버렸어요. 시안을. 근데 박근혜 정부 때 전작권 얘기를 다시 이제 그 뒤로 물리면서 합의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합의한 세 가지가. 그게 합의한 세 가지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한국군이 연합작전을 주도할 능력이 있을 때 두 번째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계속 만들고 있는데 한국군이 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했을 때 일단 초기에 대응할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초기 대응 능력이 있을 때. 세 번째는 주변의 안보 환경이 개선돼서 전작권이 분리돼도 괜찮다고 했을 때. 이 세 가지. 근데 이 세 가지, 이게 소위 컨디션 베이스드라고 그래요. 여건이 맞아야 전작권을 전환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심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 와서는요, 아예 그걸 뭉개버리고요. 뭉개버리고 2022년까지 전작권을 전환한다 하고 목표를 딱 정해놓고. 그럼 국민들을 설득을 지키기 위해서 3단계 검증 단계를 정했습니다. 3단계. 이게 IOC, FOC, MNC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런 얘기 들어도 잘 모르는데 작전을 할 때 IOC는 초기 작전을 할 수 있는 초기 운용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이 FOC는 Full Operation Capability. 그러니까 작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FMC는 그 작전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임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것이냐. 그게 이제 단계적으로 이렇게 능력을 높이는 건데, 이거를 딱 시안을 정해놓고, 작년에 IOC를 했습니다. 작년에 그, 저, 얼지 포커스, 아니, 그, 얼지 훈련하고, 프리드, 가이드, 가디언 훈련 이런 거 하면서, IOC, 오케이, 검증과 도장 딱 찍었습니다. 금년에 이제 또 FMC, FOC 도장 찍습니다. 내년에 FMC 도장 찍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그냥 전환하는 겁니다. 그래, 이거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타임 베이스드지, 이게 어떻게 컨디션 베이스드냐.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한미연합훈련을 하면서 이 능력을 서로 주고 확인하고 하는 과정에서, 미군하고 한국군 사이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는 시각은 미국이 한국의 능력도 안 되면서 지금 계속 지금 그냥 예정된 스케줄로 막 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미국은 불만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뭐 미국 군은 당연히 그럴 겁니다. 미국 군은. 그런데 더 문제는요, 여기 외부 검증관이 없습니다. 연합훈련을 하고 할 때 외부의 퇴역 장성들이 들어가서 잘 됐는지 평가하고, 이건 틀렸다 맞다 이렇게 소위 평가관들이 있습니다. 지금 평가관 없습니다. 한국은 자체에서 하는데, 이거 누가 압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이런데 국민들은 이런 실상을 잘 모릅니다. 국민들은 이런 실상을 모르고, 우리가 뭐 삼축체제도 과거에 했었고, 뭐 북한 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조치들을 뭐 하다가 지금 이 정부에 와서 유야무야 됐지만, 그런 것들 전부 미국 장비에 상당히 의존해야 됩니다. 뭐 당장 북한 전역에서, 북한에서 대한민국을 핵 공격을 하기 위해서 뭘 막 시도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미리 파악해서 선제를 해야 되겠다. 그게 소위 킬체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킬체인은 어떻게 작동합니까? 북한을 내려다보고 있어야지 작동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북한을 내려다보는데 군사위성이 몇 개 필요할 것 같습니까? 몇 개나 필요합니까? 제가 항공 전문가한테 한번 물었습니다. 북한 전역을 꽤 샅샅이 보려면, 군사위성, 그러니까 저궤도를 도는 정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군사위성이 몇 개나 필요하냐 물으니까 200개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군사질 정찰, 저 군사위성이 혹시 몇 개인지 공부하는지 아세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킬체인 얘기를 지금까지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어서 하는 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건 아직까지 미국하고 격차가 굉장히 크고, 저쪽에 좋은 우리보다 더 뛰어난 기술과 작전 능력과 장비를 이용해서 국가를 지키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게 무슨 국가 자존심 문제입니까? 국가 생존 문제지요? 그러니까 참 이 정부가 이 전작권을 저렇게 서두르는 부분은요, 제가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작권이 분리돼서 한미 간의 동맹 결속이 사실 이렇게 이완되는 건데, 그걸 가장 원하는 나라가 중국하고 북한인데, 왜 이 정부가 중국과 북한의 수공 사업을 왜 빨리 들어주려고 하느냐. 아까 마지막에 하신 질문이 그거죠? 한국군이 미군 관장할 수 있느냐, 이거 네. 아닙니까? 참, 정말 재밌는 대목이 참 많습니다. 중요하고 재밌는 대목이. 이게 정경도 장관이 작년 10월 달에 가서, 미국 가서 미국 장관하고, 가이드라인 서명을 했습니다. 그 전작권 전환 이후에 연합방위 지침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전작권이 전환되더라도 연합방위 체제는 유지하겠다. 이게 이제 우리 국민을 안심시키는 내용이에요, 결국은. 전작권 분리돼도 한미군이 한 덩어리가 돼서 싸우는 체제는 계속 유지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 문서가. 근데 그 안에 보면요, 영어로 되어 있는 표현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ransition of OPCON, Operational Control of ROC Forces. 한국군의 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판에는요, 국방부가 만들어 놓은 한국어판에는요, 전작, 체제에 대한 이 전작, 연합군사력에 대한 전작권의 한국군으로의 전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큰 차이네요. 큰 차이죠. 미국은 절대로 미군을 한국군 밑에 집어넣는다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한국군은
전작권이 전환되면 지금은 미군 사령관이 한국군과 미군을 이 통솔하는 것을 한국군 사령관이 한국군과 미군을 그대로 그 덩어리를 그대로 들고 와서 통솔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도록 한국말을 써놨어요.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저희가 학술회의에서도 이런 문제를 많이 지적을 했고 최근에 보니까 표현들을 또 조금 이렇게 달리 좀 바꿔놨는데 처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였어요. 이게 지금 얼마나 지금 위험한 장난을 하는 겁니까? 미군은 해외 군사력을 보낼 때 두 가지 원칙을 지킵니다. 하나는 훈련되지 않은 군사력은 절대로 보내지 않습니다. 둘째는요, 다른 나라 지휘관이 지휘하는 군부대에 자기 나라 전투부대를 집어넣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예. 굉장히 예. 중요할 것 같아요. 세계 최강국으로서 그 전통을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작권이 전환되면 미군이 우리 대한민국 밑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미군은 미군대로 따로 싸우는 겁니다. 따로 싸우러 와주면 고맙는데 그거 올지 안 올지 몰라요. 근데 완전히 국민들은 그렇게 혼돈을 하고 있는 국민은 거죠. 혼돈을 할 수밖에 예, 없죠. 통합된 상태에서 예. 장성이 바뀌는 걸로 이해를 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제가 이 살아오면서 부모님이 명시적으로 묵시적으로 항상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가 사람은 항상 살아가면서 자기 처지하고 분수를 항상 알고 살아야 된다. 예. 나는 항상 살면서 그런 생각이 나라를 볼 때도 그렇고 회사를 볼 때도 그렇고 가정을 볼 때도 그렇고 개인을 볼 때도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노동하는 양이나 군사적인 문제나 외교나 이런 게가 너무나 어떻게 보면 분수를 모르는 거고 이 나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치하는 분들은 뭐 퍼스널 인트레스트나 뭐 계파 이익 이런 걸 너무 앞세우다 보니까 국가 이익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대목에서도요. 자 그러면 한미 간의 이견이 해소됐다고 치자고요. 그 연합 방위 자체 미군 한국군 모두를 한국군이 관장하는 것이 맞다라는 걸로 결론을 냈다고 치자고요. 예? 그럼 그렇게 되면 좋은 일인데 그렇게 치자고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요. 그 지휘관이 미군이 아니고 한국군일 때하고 미군일 때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한국을 제대로 도와준다고 생각을 한다면요. 전략 폭격기들이 날아오고 지상군들이 일본에 와서 훈련받고 편제를 짜서 다시 한국으로 넘어오고 항모 전단이 출동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 군사위성들이 한반도 위주로 그냥 집결해서 그냥 계속 내려다보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 한국군이 그거 지휘합니까? 한국군이 미국의 항모 전단을 지휘합니까? 이게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미군 사령관이 지휘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한국한테 이익입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강의를 할 때 제가 이래요. 학생들 하도 못 알아들었어. 답답해서. 아니 그래도 우리 군대를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면 국가 자존심 문제 아닙니까? 막 이렇게 막 제가 당연히 이야기하겠죠. 야 이놈들아 너희들보다 내가 국가 자존심 더 따진다. 자 그러면 내가 이 예를 하나 들어주겠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첫 자식이 학교 갈 나이가 돼서 학교에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는데 여기에는 이 건널목이 있고 조금 더 걸어가면 육교가 있는데 건널목에서는 어머니 회에서 나와서 그냥 교통정리를 다 해주고 해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걷는다. 그래 우리 아이를 그렇게 건너가게 해도 문제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건 내가 안다. 근데 혹시 교통사고 나서 내 아이가 죽으면 어떡할래. 그런데 한 50m 더 걸어가면 육교가 있다 이거야. 그럼 육교를 나는 보내겠다. 왜? 이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니까. 전작권도 그런 문제 아니냐. 여기에 너가 왜 국가 자존심 얘기를 자꾸 하느냐. 죽고 사는 문제지. 참 대책이 없네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조용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반박을 하니까. 죽고 사는 문제잖아. 죽고 사는 문제니까 그 결정을 할 때는 죽고 사는 문제 잘못하면 이걸 하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문제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같은데. 그럼요. 그리고 이제 뭐 말씀 안 하셨지만 어쨌든 간에 교육질도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럼 우리가 내놓고 이야기 안 하지만 예, 예. 그런 차이들이 있고 하니까 이게 다 보면 이제 현실주의적 시각을 많이 결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은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예, 안보는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지나칠 정도로. 예, 지나칠 정도로. 예. 지나치는 게 없죠, 안보에서는. 예. 그러니까. 우리 저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에서도 전작권 문제를 서두르지 말아달라고 국방부에 계속 누차 얘기를 했는데 막무가내입니다. 또 청와대에도 저 식사 모임 가셔가 또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했대요. 예, 그때도 다른 장성분들이 얘기를 했고 했는데 막무가내입니다. 대수장에는 이제 한미연합사 출신들도 많으시고 많습니다. 하니까 예, 맞습니다. 퇴역을 하셨지만 그 뭐 거의 손바닥 보듯 안에 보듯이 그렇게 전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파악하고 계실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럼요. 그분들이 대체로 굉장히 위험하게 보시는 거죠. 그럼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제가 드린 시각하고 같습니다. 꼭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주의 시각에서 안보 문제를 들여다보면 제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 안보는 자존심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예. 만일에 이제 여기에 저 청중석에 일반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좀 나와 있으면 어떤 이야기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싶습니까? 네, 뭐 전작권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 입장에서 보면 가장 껄끄러운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전쟁을 막는 데 좋고 미군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게 하는 데 좋고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데 좋고 결국은 우리 국민을 많이 살리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체제이기 때문에 굳이 이걸 바꿀 필요 없지 않느냐. 이걸 바꾸기 위해서 국가 자존심을 들먹거리는 것은 사실 고약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그 뜻을 숨기고 자존심 얘기를 자꾸 하는 경우가 많다. 그게 우리가 속았으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죠. 한 7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시각으로 보면 좌익적 사고나 우익적 사고가 이렇게 한반도에 격돌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참 어떻게 한 70년이 참 긴 나라인데 그죠? 예. 얼마 전에 선거 부정 때문에 그 이 백악관 청원 같은 게 이루어질 때 예. 어떤 미국을 잘 아시는 분이 저한테 넋두리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사인을 하면 자기가 너무나 자괴감이 들더래요. 네. 그 오랜 세월을 당신들을 도와줬는데 네. 이 선거 문제까지 하나 해결을 못해가 또 왜 청원을 하냐고 그런 이야기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네. 그래서 참 우리 스스로를 볼 때도 그렇고 좀 망감이 교차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결국 국민의 선택이 중요한 건데요. 궁극적으로 국민이 뭐 선택을 잘 못해서 불행이 닥쳐온다면 그게 뭐 죽고 사는 불행까지만 아니라면 한번 당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지 않고 생각들이 바뀌겠느냐. 그래도 그걸 예. 비용을 치르지 않고 배워야 되는데. 예. 예. 얼마 전에 이제 여기에 나이가 좀 드신, 아직 나이가 드신 분이 한 분 오셨는데, 그 뭐, 그날 인터뷰에서 딴 걸 생각 안 나고, 그러니까 그 본인은 이제 우익의 길로 갔고, 남동생하고 형님 두 명은 예. 좌익의 길로 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남파 간척으로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가족사를 처음 듣게 된 거예요. 근데 아주 칼같이 이야기 하대요. 사상은 자기가 선택하니까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군 출신답게 이야기를 하시대요. 네. 사상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니까, 뭐, 꼭 같은 이야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길로 갈 거냐, 해양세력의 길로 갈 거냐, 아니면 뭐, 대륙세력이 갈 거냐. 네. 저번에 또, 저, 미국 해리 해리스 대사가 이야기를 잘했대요. 당신들이 이미 선택했지 않았냐. 그렇죠. 네, 당신 선택을 했는데, 네. 뭘 선택한단 말이고. 그 얘기가 미국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고약하게 들렸을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 한국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이 얘기가 미국 사람들한테는 어마어마한 배신감을 느끼게 하는 얘기로 아마 다가갔을 겁니다. 주미 대사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 당신들이 이미 선택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오지 않았냐 70년 80년 안에.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이라고 하는 분들은 참 상사의 지시에 복종해서
스테이 해야 되고 프로모션 해야 되고 참 이게 참 그래서 최근에 왜 보훈처 직원이 백선엽 장군한테 당신 묻힐 자리가 없을 수 있다는 얘기한 거 생각하면요. 저게 정말 영혼이 있는 공무원이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냐. 예? 백선엽 장군은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건 뭐 참 낙동강 전선 지켜낸 영웅이고 뭐고 그 얘기 뭐 우리 다 이루 다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분 공적은. 그리고 한미동맹의 상징이고 자산 아닙니까? 미국 사람들이 백선엽 장군 앞에서는 다 깍듯한 예우를 취합니다. 그 우리한테는 큰 자산인데 그분한테 서울 현충원에 묻힐 자리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참. 근데 그게 뭐 김수혁 씨라는 분은 이제 그래서 내가 하도 신기해가지고 한번 이력을 봤죠. 네. 서울대 정치 외교학과 나오고 평생 외교관 생활을 했고 나이도 꽤 드셨대요. 네. 그래도 이렇게 그거를 말을 좀 이렇게 외교적으로 할 수 없나. 지금 그 말씀을 하시니까 더 그런데 네. 외교관이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냐. 그런 여러 가지를 미뤄보면은 참 앞으로 그 한미 관계나 이런 부분이 참 만만치 않겠네요. 만만치 않습니다. 예. 좀 자주 시간 내셔서 여기 오셨으면 좀 안목과 시야를 좀 넓힐 수 있도록 이야기 예. 좀 해주시죠. 예. 네. 그러겠습니다. 예. 하여튼 오늘 뭐 한일 관계나 여러 가지 좀 더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또 늦고 가니까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